특별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안식일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오셨던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나눠봤고요. 또 제가 그 전주에 다녀온 사경의 교회 가보면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정말 좋고 축복받은 교회인지. 미국에 살면 미국 좋은지 모른다 그러죠. 한번 제3세계에 나가셔야 되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그걸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아름답고 좋은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또 이렇게 오셔서 예배 같이 나누게 되었고요. 또 니콜 오랜만에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직원들 잊지 마시고 직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5시에 권호담 장로님께서 우리 모두를 초청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오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카얌에서 이충환 목사님이 방문하세요. 그래서 말씀 주시고 또 건전한 그런 문의사항 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고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 우리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 우리 재림 교인들은 이 새 천사의 기별이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으셨고 또 익숙한 그런 단어입니다. 다른 믿음의 식구들은 이 새 천사의 기별보다는 이 영원한 복음을 더 익숙하게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주신 말씀을 보시면 이 영원한 복음의 수신자가 있죠. 수신자는 누굽니까?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보시면은 다른 성경 버전을 보시면은 민족, 종족, 방언, 백성. 그래서 이 everlasting gospel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every nation, tribe, tongue and people. 만약 이 성경이 우리나라 고유의 말로 쓰여졌다면 우리의 문화권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아마도 남녀노소 누구나 다 그렇게 아마 표현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은요 전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장수는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절수는 한 몇 절 정도 있을까요? 전부 1장부터 22장까지 절수를 다 계산해 보시면 한 몇 절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 누가 한가하게 절수를 씌웠겠습니까? 그렇죠? 저 말고. 아, 예. 우리 이해봉 집사님 아주 정확하십니다. 대충 20장까지 있다고 치면은 20절 있으면은 한 400절이 되겠죠. 정확하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404절입니다. 404절.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 그 사상은 가장 중요한 그 강조점을 가운데 두죠. 그 chiastic structure 그래서 이제 A 그다음에 B, C가 있다면은 이 서양식 그릭 사고 방식으로는 서론, 본론, 결론 그래서 이제 뒤로 오는데 이 히브리 사상은 가장 중요한 그 사상을 가운데 넣습니다. 그래서 A 그다음에 B 그다음에 C라기보다는 이 A 프라임 이렇게 해서 이제 B를 강조를 하는데 그러한 맥락으로 보았을 때 이 계시록에 가장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이 12장, 13장, 14장에 나옵니다. 중간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은 영원한 복음은 사실 경배의 문제예요. 경배.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냐 아니면 짐승을 경배할 것이냐 안식일을 성수할 것이냐 아니면은 일요일을 지킬 것이냐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전에 13장에 보시면 이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자, 계시록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어떻게 하더라?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경배 이슈입니다. 13장도 그렇고 14장도 그렇고 경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그 이제 영어로 이제 worship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우리가 이 경배를 하는데 그러면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계시록 13장 16절에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박히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에 나오는 그 표현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어와 백성이라는 그 모든 사람을 나오는 표현을 13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모든 자, 곧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 모든 사람에게 그 오른손에 그리고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 돼 있어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계시록의 사상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동물들도 많이 나오고 참 뭐 오늘 그 일곱 장 배우셨겠지만 그러한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계시록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경배에 관한 것입니다. 경배가 문제예요. The issue of worship. 그래서 우리가 짐승을 아니면은 하나님을, 짐승의 표를 경배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냐, 그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5절 그리고 계시록 14장 7절 이렇게 계속 나와 있습니다. 이 14장에서도요 보시면 경배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계시록 14장 7절 여기에 경배하는 말이 나오죠. 지금 방금 읽었던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한 절 건너뛰어서 9절하고 11절에 계속 반복해서 이 경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자, 우리 7절, 9절, 11절 한 절씩 한 절씩 건너뛰어서 나오는데 14장 7절 아까 읽은 그 말씀은 다시 읽어보면은 그가 어떻게 해요?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어떻게 하더라? 경배. 경배가 이슈예요. 경배.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해. 속삭이세요? 큰 소리로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몇 년 전에 여기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불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옆에 치면서 아이고 불이 난 것 같아. 짐 싸고 나가야지.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죠. 문을 막 두드리면서 get out! 나가자 하는 거예요. 빨리 갑시다. 빨리 나가야 됩니다. 아니면 죽습니다. 그래서 큰 음성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메가폰에, 이 메가폰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큰 음성, 메가폰에. 속삭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반대로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만 것들을 다 두려워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뭐가 두려우세요? 어떤 게 제일 두려우세요? 사고 소식, 그렇죠? 사건, 사고. 혹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진 않았을까? 어떤 질병의 그런 공포, 뭐 지진, 뭐 해일, 토네이도, 자연재해,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물론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라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 말에 좋은 말이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 경외하는 것입니다. 요새 참 그 젊은 사람들 재밌습니다. 뭐 저희도 한동안 한때 그런 때가 다 있었죠. 여러분 그 팀파크 좋아하십니까? 팀파크? 뭐 롤러코스터, 뭐 식스 플래그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간혹 그 팀파크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그것이 보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보도가 나면 장사가 안 되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물론 우리 자녀들은 거기 가는 걸 좋아하겠죠. 뭐 사고가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만 누가 결정적인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공중배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 The Seven Scariest Theme Park Accidents 이라는 게 쭉 나오는데 이 사진은요 이 통째로 뭐 이거 뭐라 그럴까요? 객차라 그럴까요? 하여튼 객차가 이것은 사람 한 사람이 튀어나왔는데 객차가 통째로 튀어나온 거예요. 뭐 저도 죄송합니다. 젊었을 때 더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저는요 롤러코스터를 타면은 눈을 뜨고 타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무섭다고 막 눈 감은데 와 재밌다 그러고 눈 크게 뜨고 뭐가 있나 보면서 탔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 사상이 어떤 엉뚱한 사상이 있었냐면은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은 타자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시카고에서 젊은이들하고 같이 교회 활동할 때 그들하고 이제 같이 타고 갔었는데 제가 35살 때 마지막으로 탔습니다. 그 다음에는 체력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어지럽고요. 그때 이제 뭘 탔었냐면은 여러분 이 밑에 이 바닥이 없는 그런 기구가 있어요. 이제 배트맨이라고 그래갖고 이 다리가 달랑달랑합니다. 그냥. 그리고 막 위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 하는데 제가 도저히 어지러워서 그다음부터는 아 이제는 못하겠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왜 사람들은 돈을 내면서 고문을 당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자유이용권 그 싸지 않아요? 한 100불 이렇게 내갖고 자기가 돈 내고 고통을 당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조금 그래픽한데요. 뭐 혹시 자녀들이 팀파크에 간다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라 그러세요. 여러분 다시 가고 싶지 않으시죠?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탔던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 한번 매달리고 싶으세요? 지금 거꾸로 이제 사진을 찍은 것인데 이 다리 밑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여튼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럴까? 참 뭐 사람들이 다 다르긴 합니다만 이 사진은 뭐냐면은 루마니아에 있는 사람인데요. 루마니아 이게 그 안 쓰는 굴뚝입니다. 안 쓰는 굴뚝인데 보니까 이 셀피 테이커 자기 사진을 찍는 사람이 여기 잘 보시면은 남자친구니 남편인지 위에 등목을 하고 탄 거예요. 그리고 셀피를 찍는데 이 안 쓰는 굴뚝으로 떨어지면은 180m 높이에 안 쓰는 굴뚝에 올라와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경배하라고 했지만 사회에서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죠? 두려움이 없는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것을 보고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계속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 그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십계명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은 이것이 처음에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 계명은 우리 이웃들의 관계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특별히 넷째 계명은 다
다른 계명은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계명은 어떠한 신이라도 다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계명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왜 다른 신 섬기지 마, 우상 섬기지 마, 내 이름 함부로 하지 마, 그건 다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네 번째 계명입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을 요약을 하면 첫 번째 기별이 뭐예요? 경배하라, worship him, 경배하라, 누구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 천사의 기별은.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가 뭐죠? 자,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Babylon is fallen. 세 번째는 뭐예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다시 경배 문제가 나오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두 번째 천사의 기별에서는 큰 소리로, 큰 음성이라는 말은 없어요.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다시 또 큰 음성, 메가폰에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세 번째의 기별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그 결과적으로 담당하게 될 결과가 바로 바벨론에 들어가면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그런 기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기별인데 어떨 때는 아무리 큰 음성으로 경고하고 외치고 해도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상황을 지배합니까? 상황이 인간을 지배합니까? 어떤 게 맞아요? 인간이, 우리 생각에는 인간이 능력이 있으니까 상황을 막 지배할 것 같죠.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상황이 인간을 지배하는 일이 참 많다고 합니다. 인간의 두 얼굴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는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국에 서울 말고도 이제 지하철이 많이 생기죠. 부산도 있습니다. 대구에서 16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2003년 2월 18일인가 화재로 거의 한 200명이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그런 보도를 보시면서 그 생각 안 해보세요? 아, 왜 거기 갇혀서 죽었는가? 나라면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왜 거기서 연기에 질식돼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나올 시간이 있었는데 왜 나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그 아주 기가 막힌 10분의 시간이 있었어요. 10분.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탔는데 차는 안 가고 갑자기 연기가 몰려옵니다. 그때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나온 거예요. 보시겠습니다. 숨 막힌다고 전화가 왔어요.
죽음의 갈림길에 섰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끝내 암흑 속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아,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객실에서 찍은 사진이 하나 있어요. 유일한 사진이라고 하는데, 그때 기관사가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 10분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연기가 들어있는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죠. 연기가 들어오니까. 그런데 또 어떤 정보도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이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꼼짝을. 그러니까 그 정보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은 대학생 5명을 불러다가 교실에 집어넣고 4명은 연기자예요. 연기가 들어오더라도 꼼짝하지 마라. 무관심하게 해라. 그리고 한 사람은 그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퀴즈를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한번 보세요. 옆에 교회에 가서 우리가 퀴즈를 보는데 갑자기 그 시험 출제자가 내가 10분 후에 와서 이 답안지를 걷어갈 거예요. 문제지하고 10분 후에 다시 옵니다. 그리고 나갔는데 1분 후에 연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험 보다가. 당연히 나가야죠. 그런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대구 지하철 화재 당시 객차 안에서 찍힌 유일한 현장 사진입니다. 객차로 연기가 스며들고 있지만 사진 속의 승객들은 그다지 당황한 기색이 없습니다. 사람 다 죽었습니다. 이 순간 그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연기가 오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험이 시작되고 방에서 퀴즈 문제를 풀고 있는 20대 대학생 5명. 이때 출입문 틈새로 정체물을 뿌연 연기가 끊임없이 새어들어옵니다. 연기는 서서히 피어올라 방 안쪽으로 자욱하게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앉아있는 5명 중 경한 씨를 뺀 나머지는 실험을 도우러 온 연기자들. 문제를 푸는 동안 제작진은 미리 준비한 가짜 연기를 문틈으로 조용히 들여보냅니다. 이때 4명의 공모자들은 미리 연기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라는 지시를 받았죠.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른 채 공모자들 사이에 앉아 문제 풀이에 집중하고 있는 경한 씨. 마침내 옆 사람의 모습조차 흐릿할 만큼 방 안은 연기로 가득 찹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이제야 연기를 알아챈 경한 씨.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 상황에서 경한 씨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하철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이제 다시 재구성해서 똑같은 10분의 시간을 줬는데 이 뭐 길어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었고 이 결과가요. 끝까지 10분 다 지날 때까지 시험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딱 봤을 때는 좀 이상한데 어때요? 다른 주변을 보니까 꿈쩍을 안 하니까 아, 괜찮겠지. 근데 이 대학생뿐만 아니고 똑같은 실험을 4번을 계속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한결같이 10분을 가득 채우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흥미로운 사실은 다른 사람이 없고 한 사람이 시험을 봤습니다. 한 사람. 어땠을까요? 연기가 들어온 것을 감지하고 18초 만에 그냥 튀어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황이 사람이 상황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상황이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가 들어오는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정보도 중요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꿈쩍 안 하니까 괜찮겠지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계속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이렇게 경배하라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면 대입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렇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고 혼돈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정보가 무지무지 중요한 정보지만 나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지내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4장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지만 때때로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들어가게 되고 상황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하는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약하면 새 천사의 기별은 창조주를 경배하라 첫 번째, 그리고 세 번째도 부활의 주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의 기별과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얻게 될 결과는 바벨론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은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별히 세 번째 천사가 그렇다라고 들었는데 제가 이 퍼즐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자, Review and Herald 1890년 4월 1일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Several have written to me inquiring if the message of justification by faith is the third angel's message. And I have answered, it is the third angel's message in verity. 해석하면 여러 사람들이 나에게 화이프인에게 글로 문의하기를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가 물어왔다. 나는 대답하기를 진정 그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쟁투에 보시면은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이 삼중 기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같은 기별을 반복해서 세 번 얘기한 것이 이제 삼중 기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세 번째 천사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의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 세 번째 천사의 그 기별을 보시면 보통 11절에서 끝나고 12절에 성도들의 인내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나오는데 13절까지 보셔야 세 천사의 기별이 그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가시면 또 보니 그다음에 이제 그 인자 같은 이가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이제 다른 단락이 나오는데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여기까지 읽으셔야지 이제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이 이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한 행한 일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for their deeds followed them 이렇게 되어 있죠. 자세히 말씀을 보시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게 죽는다는 소리를 다시 이제 풀어놓은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기서 이 행한 일 영어로 their deeds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걸 찾아보면은 orgo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orgon 행한 일이 orgo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영어로 보면은 이것이 work 일 behavior 행동 deeds 행위 labor 노동 수고 그 다음에 result란 뜻이 있어요. 결과. 그 행한 그 죽은 사람들이 받는 결과 보상이 어떤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죽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참 대단한 일을 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를 칭송하기 위해서 상을 줍니다. 그럼 그 죽은 사람이 그 보상을 받는 것입니까? 물론 가족들에게는 영예가 되겠죠. 그 돌아가신 아버지요, 뭐 아들이요, 뭐 친구, 아 그 하여튼 친척들이 훌륭한 일을 해서 그걸 기리기 위해서 무슨 matter of honor 뭐 그런 거 줬다고 하면은 그 가족들에게는 그것이 어떠한 그 보상이 되거나 큰 그 위안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죽은 사람에게는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이 뭘까요? 그것은 부활이죠. 부활. 다시 사는 것. 다시 반복합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바벨론은 무너졌다고 외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부활의 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부활의 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 보시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으니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여기 나오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믿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4장 17절에 가시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부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이 창조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부활의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천사의 기별이 아 천사가 이제 나타나겠구나 첫째 천사를 기다려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누가 천사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 천사잖아요.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맡기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 증언 9권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In the visions of the night, a very impressive scene passed before me. 내 앞에 밤중에 어느 그 이상 가운데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스쳐 지나갔는데 I saw an immense ball of fire falling among some beautiful mansions. 어떠한 아름다운 대저택에 커다란 불덩이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는데 causing their instant destruction, 즉시로 파멸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 I heard someone say,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We knew that the judgments of God were coming upon the earth.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지상에 임할지는 내가 알고 있었지만, But we did not know that they would come so soon.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네.
그렇게 얘기한 걸 들었다는 거예요. Others said. 근데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You knew? 아니, 이 얘기를 벌써 알고 있었다고? Why then did you not tell us? 그렇다면 왜 이 소리를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냐? We did not know. 우리는 몰랐어. On every side I heard such words spoken.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것을 전해야죠. 먼저 그것을 알아들어야죠. 그리고 그것을 전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달아서 알아야 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걸 어떻게 가르칩니까? 모르는 걸 어떻게 전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정말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해야 됩니다. 올바른 날에 올바른 주체를 경배하는 것이 메시지 아닙니까? 그것이 선악 간의 마지막의 대쟁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기억하시고 정말 겸손히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가 안 하면 누가 이 자리를 채우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6월 달에 한 그 건강 이제 전도회를 할 건데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를, 어느 한 영혼을 주님께로 드릴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그것이 부담되고 어렵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기도하시고 또 그 일을 고민하시고 진지하게 생각하셔서 이 아름다운 새 천사의 기별을 그들에게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일은 천사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데,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렇지만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그 아름다운 그분을 이웃들에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